나고 대피하수있다면 이번에 뮤직비디오 영상이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. 저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작정 대피하는 게 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대피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집에서 대기하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게 안전한지 행동 요령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,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이런 홍보 슬로건 방식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또 보시지 않을 거잖아요. 그래서 요 제 나름의 이제 좀 유머를 섞어서 많은 분들이 또 후속 노래를 막 내달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. 일단 100% 다 제가 하고 있고요. 기획, 연출, 촬영, 편집 업무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 개인 시간이랑 개인 사비를 들여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. 그 전에는 구조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, 나는 출동들 나가면서 이제 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다라고 말할 만한 건 잘 없더라고요.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수칙이나 이런 거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,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예방 홍보하고 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제가 근무하는 곳이 안전체험관인데, 전국에 안전체험관이 이제 도별로 한 개씩 거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안전체험관 방문하셔서 직접 완강기 같은 것도 체험도 하시면서 많은 안전과 관련된 지식 배워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